자, 이제 168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로 왔죠. 대리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려울수록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옛날에 우리가 상대평가 시험에 좀 이렇게 매몰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우리 1차는 아직도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남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맞춰야 되니까 지엽적이 어려운 걸좀 공부해야 되는데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내용 자체가 어렵고 수험생분들이 잘 틀린다면 굳이 그것을 깊이 있게 내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잘 틀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개념이죠. 자, 대리는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사자죠. 사자는 뭐냐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한 거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단순히 본인이 결정한 것을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거죠. 1번. 대리와 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행위 능력 필요 없고요. 의사 결정도 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 능력도 필요 없는 거죠. 2번.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 규정으로서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대리는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하겠죠. 따라서 요 질문은 맞는 질문이네요. 3번. 차고에서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한다. 왜냐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누구죠? 대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을 고려하지 않고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4번. 사자에서 차고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를 표시를 구별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5번. 하자 문제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을 표준화하고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X죠. 뒤바뀌어 있죠. 자, 사자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본인이.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자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하죠?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를 표준으로 결정함으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2번입니다. 숙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중 틀린 것은 자, 숙권행위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인데 법률행위 중에서도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 민법은 법인 설립행위와 유언을 제외하고는 다 불요식행위니까 1번 숙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모든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2번. 숙권행위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서도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도 유효한 숙권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이제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5번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대리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는 표준을 결정해요. 그렇지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따라서 수권행위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부는 본인을 표준 결정해야 되겠죠. 3번,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으로 정한다. X고요. 5번, 수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대리권에 기한 대리행위는 뭐가 되겠죠? 무권 대리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의 본질에 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부록으로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동 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수동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수동 대리에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X죠. 자, 수동 대리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먼저 능동 대리죠. 2번, 수동 대리란 의사의 표시를 상대방에 하는 경우에 대리, 이건 뭐죠? 능동 대리죠. 3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3번, 수동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수권 행위로 공동 대리로 정했어요. 그러면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뭘 공동으로 합니까? 의사 결정만. 그죠? 근데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동 대리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수동 대리도 무권 대리가 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 못합니다.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어떤 가옥과 타인의 가옥과의 교환은 명백히 처분행위입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1번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죠. 자,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고요.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반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도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다 보존행위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특히 임의들의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사유는 첫째,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1번. 을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자기계약이죠. 체결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수권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가 있고요. 4번. 법률행위는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문제에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냐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든 전부든 그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매매 대금을 수령입니다. 수령할 권한도 있다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입니다.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므로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입니다. 7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보존 행위만 할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입니다.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표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인 거죠. 디귿번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가 됩니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2번. 유언,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대리라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해 줄 사람이니까, 가족법상 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유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수 있죠? 본인 자신만이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현명의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고요. 물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 묵시적으로 못하는 것은 한계도 없습니다. 3번.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고요. 5번.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이미 대리권의 발생 원인인 수권행위 하자는 수권행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수권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죠.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2번. 통상의 임의 대리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대리인의 파산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3번. 피한정 후견인이 대리인이 된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지문은 오, 맞는 지문이죠. 4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X가 되고요.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량 행위를 할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제한 없이 계량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이 가능하고요.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채무 이행도 가능합니다. 기억.
대리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이죠. 자, 만약에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효는 아니에요.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했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쌍방 대리죠. 뭐에 대해서요? 입찰 절차의 쌍방 대리 무효입니다.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유효하다. X 무효입니다. 7번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답은 기억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자, 1번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다만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죠. 아버지는 법정되는 증권자, 아들은 본인이잖아요. 따라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1번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으로서 지위와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자기 계약은 무효이다. X 가능하고 유효한 거죠. 답은 기억 디귿해가지고 2번이 답이네. 자, 10번입니다. 아,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답은 5번입니다. 일단 입찰 대리가 아닌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거든요. 5번.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위배되는 대리 행위는 무효로서 무효 아닙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행위 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나머지 볼까요? 1번.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는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오, 맞는 거죠. 2번. 쌍방 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3번. 자기 계약 쌍방 대리일지라도 본인의 위임 또는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가능합니다. 또 등기 신청도 가능하죠.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이 가능하거든요. 단순히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자기 계약 쌍방 대리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3번,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 계약이 허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1번, 2번은 개념이고요. 4번,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다툼이 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4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이행에는 원칙적으로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입찰에 대해서 했다면 무효지만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5번 쌍방 대리 금지 규정에 위반한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로서 허용되는 것은이죠. 일단 채무 변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툼이 있다면 할 수 없어요. 5번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대물 변제나 경계는 허용되지 않아요. 1번
대물변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를 할 수가 없어요. 2번 기한 미도래의 채무의 변제죠. 그럼 답은 이제 3번이나 4번이거든요. 3번 선택 채무의 변제도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 수 있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주식의 명의계서 같은 아니면 등기신청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3번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므로 1. 대리인이 열어질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 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자, 2번.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제한 능력을 위로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라는 말은 그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이라면 할 일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3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 대차 및 이것을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을은 뭐죠?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인이라면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 행위함에 있어서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뭐예요? 간주.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았죠? 자신을 매수인을 한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을의 의사표시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공통된 소멸사유로서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본인의 파산도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5번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자, 14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갑 소유 부동산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경우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을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1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이다. 맞죠? 2번, 을의 대리 행위는 본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X,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들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원칙적 효과 기속도 갑의 책임을 져야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이 3번 을의 대리 행위는 협의 무권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 것은 아니다. 만약에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 행위를 했다면 이건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겠지만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고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아닌 거예요. 4번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왜요?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5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책임이 없다. 왜요?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요. 15번입니다.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1번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임을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공동화하여 대리함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대리권 남용이 되려면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무권대리 아니라 유권대리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리권 자체가 없다면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무권대리고 또 현명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대리권 남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2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대리인의 배임행위예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고 현명했으니까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본인의 그 효과 기속함이 원칙이다. 5 맞는 점이죠. 3번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무효니까 본인의 그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수권행위는 임의 대리만 있는 거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수권행위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수권행위의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임의 대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본인이 성년자로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16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법정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본인의 사망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본인의 뭐죠? 본인의 파산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본인에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사망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따라 답은 뭐죠? 4번 본인의 파산인 거죠. 17번입니다. 통솔과 판례에 의하는 경우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2번인데 자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도 현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 행위의 대리에 관해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리는 착오임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3번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으면 무효니까 상대방이 악인 경우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거든요. 저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인 척 가장한 것도 유효한 현명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대리인이죠. 그러면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라 말은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 있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하는 것은 유효한 현명인 거죠. 따라서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만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수유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리냐는 거죠. 따라서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안 되는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본인이 강박을 당했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인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18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